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조금 난이도 있는 정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만들어지는 자료는 동영상 설명문 밑부분에 링크 걸어 놓을 거니까요. 참고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런 제품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드셀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요. 중량값을 측정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입니다.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량으로 생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양이 적으면 클레임이 들어올 것이고 양이 많으면 그만큼 회사는 손해보기 때문이죠. 이 인디게이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통신. 둘째, 아날로그. 셋째, 디지털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통신은 잡음만 없으면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통신카드 하나로 여러 개의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통신으로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프로그램 코딩이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딩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봐도 복잡합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장치마다 통신 방식도 다르고, 매핑, 데이터 타입, 기타 등등이 다 달라서 같은 장치가 아니면 통신은 매뉴얼을 보면서 새로 연구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통신카드가 하나가 들어가서 좌제면에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 코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은 정밀도도 높고 좋습니다. 노이즈만 없다면요. 저도 겪은 경험인데 인디게이터에는 3000이라는 값이 표시되어 있는데, PLC에서는 마이너스 값이나 엉뚱한 82 같은 값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다 노이즈 때문이에요.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보다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노이즈에 가장 강합니다. 16개의 접점을 사용하면, 3176줄부터 마이너스 3176줄까지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현장이 아니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여기 사양을 보면 이 부분이 통신이에요. RS422485. 이 부분이 아날로그이고요. 이 부분이 디지털입니다. 여기 BCD라고 되어 있죠? 이 BCD라는 코드는 4개의 비트를 하나의 자릿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가 한 세트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에 0승부터 3승까지 한 세트이고, 4개의 비트가 있으면 총 15까지 표현해 줄수 있지만, BCD 코드는 9까지 표현하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PLC에서는 정수 표현을 BCD 코드로 사용하지 않아요. BIN, 바이너리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BCD에서처럼 16개의 비트가 있다면, 한 개의 자릿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2의 0승부터 15승까지 값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진법을 식진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PLC에서는 각 진법 코드를 변환할 수 있는 명령어를 지원해 줍니다. 실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코드 설명은 미츠비시사의 멜색으로 하겠습니다. 알렌 블렌드리에서는 이런 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식이 다르죠. D0이 인디게이터의 표현값이라고 하면 값을 변화시키면 BCD 값이 K사의 X0처럼 PLC에 입력이 됩니다. 이 값을 보면 인디게이터의 지시값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LC에서는 BIN을 사용해서 우리가 아는 값으로 표현을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비트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D0가 인디게이터의 표시값이고 D2가 PLC로 들어오는 BCD 값입니다. D4는 DCD 값을 바이너리로 변환시켜준 값이고요. 제가 19로 입력을 했을 때 2에 1승, 2승, 3승, 4승, 5승이 돼서 1, 2, 4, 8, 16 값이 됩니다. 16, 2, 1을 더하면 19가 되죠? 근데 BCD 코드로 변환을 하면 4개가 한 세트 1, 2, 4, 8, 9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1승이니 1이 되겠죠. 10의 자리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22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16, 4, 2 더해지면 22가 되고요. 여기는 BCD 코드 값은 2, 10의 자리 2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에서 의문점. 이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인디게이터를 보면 표시 램프에 7 세그먼트라는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 부품의 회로도를 보면 여기에 이 A, B, C, D 부분을 PLC에 그대로 전달해주면 별도의 변환 장치가 필요 없으니 비용적으로 유리하겠죠. 자, 지금까지 로드셀 인디게이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초급을 넘어섰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설비들을 예를 들어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